너 빨리 산 넘어 가야지. 산 넘어 가야지. 산 넘어 가야지. 산 넘어 가야지. 이게 팔린 거예요? 그거 아니고. 근데 나도 솔직히 진짜 깎고 싶어. 근데 너 저 산을 봤어? 어떤 생각이 들어? 아, 저는 솔직히 가격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분이 온 거리를 생각하면은 손해가 아닌 것 같아. 우리가 좀 너무 많은 걸 퍼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병만이 형 설명 들어보니까 그분 저 위에서 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또 밖으로 왔는데 아,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병만이 형 말이 꼭 품존의 그분 가족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바꾸면 좋잖아요. 그분들도 좋고 저희도 기분 좋고 일석이죠. 내년에는 그 옷 있잖아요. 이거 옷 좀 많이 가져와요. 우리도 다른 거 많이 가져올 테니까. 안내봐. 진짜 가시는 길도 외롭겠네. 와, 열이 약간 어떻게 몰랐어요. 여기는 혼자 잡혔지. 여기는 혼자 그동안 다른 여러 번 갔다. 바이바이! 내년에 봐요, 내년에! 바이바이! 이렇게 그들은 또다시 1년 후를 기약하며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. 이제 한 폭의 그림, 제 눈, 어떤 프레임에 딱 담았어요. 그림이더라고요. 영화 같았어요. 추웠지만, 와, 멋진 추억 하나 만들고 가는구나. 천년의 무역로 조로소도를 야크카라반으로 횡단한 병만족. 구행만이 존재할 것 같은 이곳에서도 이들은 영화 같은 낭만과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핀조 가족에게 전달할 물품 생각에 신이 나서일까요? 조로소도를 걷는 발걸음이 떠날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. 한번 카메라를 땡기셔도 안 보이시나요? 어제 병만이 주황색이고 혜성이가 노란색이었는데 안 보이네요? 야크들이 검정색이란 거는 것 뒤에 야크들도 짐 싣고 있는 것 같아요. 주 야크 쪽에서 야크 쪽 몇 명 있는데 바로 앞쪽에 돌 굴려보는 거 보니까 병만이 맞았네. 맞아요. 그렇지. 네. 호기심에 네. 아무 의미 없이 돌을 굴렸다. 누구겠어요? 병만이. 놓고 그 집에 스태프들이 자고 우리는 바깥에서 서리 맞으면서 잤어. 근데 아침에 보니까 서리가 쌓여있어. 그렇겠지. 신발이랑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거기 눈 운치는 최고더라. 근데 새벽에 막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얼굴 추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. 얼굴 막 부어가지고
침낭이 다 얻었어요. 서리. 괜찮아, 꼬리자. 괜찮아요. 얘는 또 떠오르려고 그래. 어, 그러네.